여러분들 소녀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저런 풀밭에 앉으면 뭐 찾았어요? 우리가 네이크로바를 찾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많이 찾았어요. 네. 근데 네이크로바 왜 찾죠? 행운. 예, 네이크로바를 찾으면 행운의 네이클로바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행운을 찾을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찾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클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들어왔나요? 들어올 것 같기만 하고 행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시나요? 희망, 행복. 예, 선생님 맞습니다. 행복이 바로 세이클로바. 꽃말이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예 행복을 짓밟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를 발로 밟듯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런던 타임즈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예, 4위부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려운 수술을 성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의사. 예, 대단하죠? 얼마나 보람 있고 자기가 의사로서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3위를 보겠습니다.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도 굉장히 행복하겠죠? 화려한 완성품을 마련을 했으니까. 다음 2위 보겠습니다. 예, 이분도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예, 1위. 꼬마. 예, 이렇게. 그런데 사실 내려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수록 거창한 게 아니죠? 위에는 상당히 거창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막 마친 어머니, 우리 다 아이들 목욕 쳐봤잖아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 네. 하고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랬죠. 그때 너무 행복하죠. 네. 예, 그런데 1위는 모래성을 완성한 꼬마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찾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 예, 그래서 행복은 타인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가 만들어가는 것? 네, 바로 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예. 그래서 이제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상에서 만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